야, 이게 이렇게 비싸? 음식 재료비 때문에 그런가 봐. 와, 근데 아니 이걸 공짜로 줘? 어, 우리 아줌마 때문에 크게 덕본다. 그러게 말이야. 아, 근데 보통 얼마나 다녀야지 조리사 자격증을 따는 거야? 한 3개월이면 딴 데나 봐. 정말 형이 생각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뭐 하는 건데 난 좀 그래. 대기업 이사하다가도 웨이트 한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 아, 그나저나 내일 애도 온대? 응, 왔다 갔어. 학부형들이랑. 세 명? 응, 남자애들로만. 10시부터 12시까지 하기로 했어. 야, 근데 이런데 애들을 보낸대? 아유, 나보고 보내는 거지, 나보고. 내가 솔직히 좀 인물이 좀 지적으로 생겼잖아. 응? 인상 좋고. 그렇지, 우리 시우가 그래도 우리 형제 중엔 제일 미남 거야. 근데 아까 그 애들 엄마가 스님, 스님한테 기분 것도 얘기해줬더라. 야, 선생님 소리 듣고 기분 나쁠 게 뭐 있어. 아, 근데 시준이는 어떻게 울고 그럴 텐데. 그러게. 내가 안고 나가면 돼. 얼루, 밖에 추운데. 예, 뭐 할 데 없겠니? 뭐 여기저기 구경 다녀도 되고. 요 앞에 그 셔틀버스 있으니까 그거 타고 백화점 구경 가도 되고. 아, 시준이하고 형이 좀 걸리네. 형 오전에 눈도 좀 붙여야 되잖아. 밤에 좀 일찍 자면 돼. 근데 애들 가르치려면 뭐 준비할 거 없어? 상 그래. 이거 가지고 안 짜글려나? 진짜? 아, 뭐 상은 세 명이니까 이거로 충분한데. 형, 저 교재도 사야 되고 뭐 좀 필요한 거 사야 되니까 돈 좀 주라. 아, 그리고 나 염색 좀 해야 돼. 염색 다 빠졌어. 염색을 왜 해? 괜히 엄마들한테 이미지나 버리지. 참네. 아이, 아이들 가르치는데 신세대 선생님처럼 보이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염색해야지. 어려 보이고. 아이고, 정말. 우리 식당의 취지는 손님이 오셔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실 때까지 한 끼 밥을 판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접을 받고 나가신다는 느낌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어머님들이 손님 초대하시면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하시잖아요. 무뚝뚝하게 접시만 계속 갖다 놓지 말고 간단한 음식 설명도 곁들이면서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한마디씩 해주세요.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 오시면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연세 높으신 분들 스쳐질 서투르시거든요. 혹시 흘리지 않으셨나 자주 가서 체크하고 불쾌하지 않도록 잘 치워드리고 각별히 배려해주세요. 부탁해요. 네. 네. 이번 일을 봤어? 아니요. 그럼 몇 시간 출근 좀 해. 네. 여기 새로 생긴 데인데 맛있대나 봐. 위치 좀 알아봐. 722국인 거 보니까 광화문 종로 쪽 같은데요? 너 오늘 바쁘다. 한의원으로, 집으로, 방송국으로. 또 여기 왔다 영수원이네로. 집까지 운전할 수 있겠어? 오늘은 괜찮대니까. 가자. 야, 가자. 으쌰. 새빼리 오빠들은 무슨 대책 없는 거야? 취직 안 된대? 아, 취직 그렇게 쉽니 요즘. 아이도 있고. 오라는 데는 맨 취업 사기 뭐 그런 데인가 봐. 아, 어떡해. 셋째는 어디 식당 우선 나간다 그러고 엄마지가 새벽에 신문 돌리잖아. 정말? 2시 일어나서 돌린다 그러더라. 그 사람 독하다. 어떻게 상무까지 하다가 신문을 돌려? 워낙에 다급하니까. 다급해도 셋째 벌어오는 거 있으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럴듯한 취직 자리는 알아보지. 그런만 못 먹어. 생각보다 강한 면이 있어. 언니가 도움 좀 주면 안 돼? 막내 내가 데리고 있겠다니까 그냥 형들이랑 있겠대. 그렇다고 볼링장 있는 사람들 내보내고 써줄 수도 없잖아. 서로가 불편하고. 그렇지. 뭐 그리고 젊어 고생은 사서도 안 되잖니. 너무도 후텁게 커서 필요한 약이다 싶고 조금 두고 볼 거야. 깨끗해. 새별이 벌써 양치했어? 응. 이 뭐야, 이모한테 내야지. 괜찮아 언니. 나도 엄마한테 존댓말 안 쓰잖아. 선미모
어머, 제일 깬 것 같아. 응. 그래? 넌 어떤 남자 기다리느라고 그러고 있는 거야? 몰라. 그냥 느긋하고 편한 걸 어째. 여자든 나이 차면 결혼하고 싶잖아. 너 친구들 보면 안 부러워? 안 부러워. 이모, 응? 우리 시거리 오빠가 그러는데 응. 남자랑 손을 잡아봐서 찌르르 찌르르 전기가 통하면 결혼해도 된대. 이게. <이렇게. 웃음> 연어쌈입니다. 저 음식 깔깔하시면 식혜 갖다 드릴까요? 아, 식혜 있어? 예, 서비스로 나가는 겁니다. 저 할아버님도요? 겨울에는 식혜가 제맛이지. 예, 알겠습니다. 예.